자, 이제 가장 어려운 수익환원법이 남았습니다. 수익환원법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뒤에 물건별 평가나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남았죠. 자, 이 수익환원법이 가장 어려운데요.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패스. 그게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세요. 다 패스면 안 되고. 왜냐면 여기에 쉽게 출제된 것도 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아예 어렵고 쉬운 건 쉬우니까. 자, 이거는 이제 수익가격을 어떻게 구해요? 수익가격을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도 출제를 했으니까 이거 괄호 채워넣기. 이거 공식 정도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이걸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걸 또 기대 수익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틀리면 안 돼요. 자, 다음에 이 순수익과 환원율 두 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지금 항목은 몇 개밖에 없습니까?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원가 방식에서는 제조될 원가와 감가 수정 두 개에서 제조될 원가의 세 개, 감가 수정의 세 개 이렇게 이론 정리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거 이론과 이거 이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 질문하는 거 외의 것을 질문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우리 수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해서 공부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라도 하라는 거죠. 요거 두 개. 근데 순수익은 이론 정리할 게 많지가 않아요. 이건 간단해요. 대부분은 환원율에서 출제가 돼요. 90%가 환원율. 순수익에서는 이게 장래 순수익이라는 거예요. 장래 순수익. 요걸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장래 순수익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거를 과거다, 현재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거죠. 과거 순수익이다 이러면 안 되고요. 현재 순수익이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수익 방식이지 않습니까? 수익 방식의 수익하는 법이죠. 수익 방식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 부동산이 가져다 줄 수익이나 편익의 크기를 보고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치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 수익 방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지난 걸로 하면 안 되죠. 현재 것도 안 돼요. 앞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다음에 안정적으로 발생해야 돼요. 안정적으로. 근데 이제 교재에서는 안정적으로란 말을 쓰지 않아요. 이건 이제 한마디로 안정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이해를 하면은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를 하거든요. 연간 단위로 계산한 거예요.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 순수익을 계산한 후에 그 뒤에 남은 기간 동안은 똑같은 금액이 계산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어쩌다 발생하는 순수익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어쩌다 발생하는 순수익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표현은 안정적으로라고 했지만 실제 이제 만약에 지문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적 규칙적으로 발생해야 되고 합리적 합법적으로 발생해야 되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발생해야 되고 통상의 이용 능력과 방법에 의한 이용이라야 돼요. 그렇게 발생해야 돼요. 그렇게 표현을 할 때는. 근데 그게 늘 일정하게 발생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표현을 할 때는 그렇게 하니까. 자, 이 정도면은 됐고요. 순수익은 이거보다 더 뭐 얘기를 하자면 뭐 직접법도 있고 간접법도 있고 항상 직접법 간접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직접법은 대상 부동산을 보고 구하면 되는 거고 간접법은 사례 부동산을 보고 구하면 되니까 뭐 이런 다른 내용도 있어요. 잔여법도 있고 잔여법은 수익 배분의 원칙에서도 나왔었죠. 수익을 다 배분하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남는다? 토지한테 남는다. 이게 수익 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하는 법에 잔여법 이런 잔여법으로 순수익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하면은 이제 학습 부담이 많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앞에 걸 공부했는 것으로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정도로만 해야 돼요. 그는 시험 칠 때 그 당시에 어떤 느낌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날따라 느낌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확장을 하면 부담이 너무 크니까. 다만 이제 환원율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자세히 해야 되죠. 환원율을 대부분 물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환원율은 앞에 우리 투자론에서부터 했단 말이에요. 앞에 무슨 환원율 했어요? 종합 환원율 했잖아요. 이 환원율이 똑같은 환원율이에요. 이거는 무엇분의 뭐였죠?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죠. 근데 이 총투자액이 가격과 같은 거예요. 총투자액이 가격과 같고 가격분의 순수익 이렇게 하는 게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요 가격이 여기 온 거죠. 가격분의 순수익 하면 요거하고 요거 자리 바꾼 거죠. 맞나요? 여기 지금 A는 B분의 C 이렇게 할 때 요 자리 바꾼 거죠. 이렇게 B하고 A가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요거 말고 이제 체크해야 되는 게 환원율이 아주 중요한 성질. 환원율의 중요한 성질. 환원율은 뭐 다기 뭐로 돼 있다. 자본 수익률 다기 자본 회수율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합으로 돼 있어요. 자, 요것도 이렇게 괄호 넣기 출제했고요. 요것도 괄호 넣기 출제했어요. 이렇게 이런 걸 맞춰야 된단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할인율이라고도 하고요. 수익률과 할인율은 같은 개념이에요. 자, 요거 말고 이제 계산으로 나오면은 쉬운 계산 문제예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중요한데 환원율을 구하는 다른 방법이에요. 토토건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대수익률 계산하는 문제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죠. 그럼 이것도 쉽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왜냐하면 토토건건은 가중평균이니까. 자, 이 토지도 환원율이 있고 건물도 환원율이 있거든요. 근데 전체 복합부동산 가액 중에서 토지 가격이 40%래요. 그럼 건물 가격은 60%가 되겠죠. 이게 가중치예요, 가중치. 그리고 토지 환원율이 5%다. 건물 환원율이 10%다. 이러면은 5%와 10%를 가중평균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대수익률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이건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건물 환원율이 왜 보통 더 클까요? 건물 환원율이 더 큰 이유는 건물은 결국에는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럼 건물에 투입된 돈은 결국 회수가 돼야 돼요. 사라지는 거야. 거기 투입된 돈은 매년 매년 버는 돈 안에 그 건물에 투입된 돈만큼을 회수하는 돈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토지의 경우에는 그대로 있죠. 소모되지 않죠. 그러니까 토지에 투자된 돈은 회수될, 매년 매년 버는 데서 회수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처분해서 팔면 되니까 이게 소모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 토지의 경우에는 뭐를 고려 안 하고 회수를 고려 안 하고 그냥 이것만 하면 되니까 보통 토지 환원율은 더 적어요. 이 건물 환원율보다. 뭐만큼 적은 거요? 회수율만큼 더 적은 거죠. 그래서 가중평균한 게 토토건건이고 이게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죠. 그 다음에 금융적 투자 결합법도 있죠. 금융도, 요것도 지지저저, 요것도 가중평균이거든요. 지지저저. 요 정도는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 돈이 30%예요. 그럼 남의 돈은 70%가 되겠죠. 그리고 지분 배당률이 10%예요. 그 다음에 저당 상수는 8%예요. 자, 여기, 이렇게 나면 이건 이제 가중평균이니까 요거는 이제 요 정도는 풀어야 되는 거죠. 됐나요? 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법이 있죠. 부채 감당법에 의한 환원율은 어떻게 구하죠? 부저죠. 요 정도는 하자, 이 말이에요. 요 정도는. 부저죠. 자, 근데 여기 저저와 여기 저저가 같죠? 같기 때문에 문제에서 자료를 줬을 때 이게 자료가 비슷해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에서 제시된 자료하고 부채감당법에서 제시된 자료가 비슷해요. 그러면 이걸 딱 보고 지지저저로 해야 될지 부저저로 해야 될지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럴 때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면은 여기
지분 배당률이 있느냐 없느냐, 부채 감당률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해야 돼요. 지분 배당률이 있으면 지시저조로 가는 거고, 부채 감당률이 있으면은 부저조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문제를 보세요. 자, 문제를 보시면 33번부터 보세요. 자, 33번부터 토지의 환원율은 5%, 건물의 환원율은 10%, 부동산의 가격 구성비는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토지 건물 나오고 있죠. 뭐 하라는 얘기요? 토토건건으로 해서 환원율은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요. 간단하죠? 그럼 이건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시면 이제 34번과 35번이 문제란 말이에요.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자본 환원율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환원율을 구하면, 자, 그냥 던져놓고요. 알아서 풀어라는 얘기, 알아서. 자, 그럼 토토건건, 토지 건물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없죠? 그러면은 33번은, 34번은 뭐가 있어요? 지분 배당률이 있죠?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지지저소로 가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35번은 지분 배당률이 없어요. 대신 부채 감당률도 없는데, 대신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을 보고 부채 감당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요거 보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저자로 가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근데 애석하게도 요게 이미 철제가 되어버렸어요. 요거 두 개는 출제가 되어버렸어. 쉬운데 출제가 됐어. 남은 게 요놈 나왔어요. 그래도 요거 쉽잖아요. 이거는 이거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얘인데 아직 얘가 출제가 안 됐어요. 더군다나 이놈은 출제가 얘네들보다 이거 둘 다 뭐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요새는 물리적으로 잘 안 보니까, 토지금을 이렇게 잘 안 나누니까. 근데 이거 두 번이나 출제됐어요. 이렇게도 출제됐어요. 여기에 적당한 용어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두 번이나 출제됐다고요. 이렇게 괄호 속에 적당한 용어는, 또는 그리고 이거 부채 감당률 부조적 구하는 것. 근데 요거는 아직 괄호 채워넣기도 안 나왔고 지지저서도 안 나왔어요. 요거 이제 포인트예요, 포인트. 요거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환원율을 묻는 문제는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조저 요걸로 풀 수 없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위로 가야 돼요.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조저가 안 되면 이 위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잖아요. 예, 총투자액 또는 부동산 가격 나오고 뭐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근데 그 36번을 보세요. 자, 36, 7, 8 얘네들은 수익 가격을 묻는 거죠. 수익 가격을 묻는 문제는, 수익 가격을 묻는 문제는 머릿속에 나는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구해야 돼요? 두 가지를 구해야 돼요. 근데 순수익은 대체로 쉽단 말이에요. 계산하는 게 가유순전후 할 때 하든가, 아니면 총수익 빼기 총비용 하든가, 아니면 문제에서 줘요 그냥 순수익을. 근데 문제는 늘 골치 아픈 게 뭐예요? 환원율인데, 환원율은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조저 되는지 봐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지금. 토토건건도 없고 지지저저도 없고 부조저도 없잖아요. 그럼 위로 올라가야 되죠. 뭐로 가야 돼요?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자본 수익률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을의 직선법 회수 이런 말 있죠. 지금 36번 보고 있잖아요. 직선법 회수 있죠. 자, 요게 뭔 뜻이냐 이 말이에요. 직선법 회수, 회수율을 문제에서 준 게 아니고 직선법 회수 요 말 뜻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100% 회수하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은 기간이 지금 몇 년이에요? 예, 20년간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얘기고, 20년 지나면은 남는 게 없다 이 뜻이에요.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100% 회수하세요. 그러면은 20년간 100% 회수하니까 1년에 몇 프로? 1년에 5%가 되는 거죠. 20년간 남은 기간 동안 100% 회수하세요. 이 소리는 100% 나누기
20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건물이 20년간 사라진단 말이에요. 20년 후에 사라지면은 1년에 5%씩은 회수하는 돈을 따로 챙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원금을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미가 직선법 회수의 의미가 남은 기간분의 1 이 뜻이에요. 남은 기간분의 1 100%. 여기서 몇 퍼센트 나와요? 5% 나오죠. 그럼 5%하고 여기 문제에서 준 자본 수익률 5%하고 더하면 몇 퍼센트? 10%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 10% 넣으면 되죠. 여기 순수익 넣으면 되고.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수익 가격을 묻는다. 나는 순수익과 환원율을 생각한다. 환원율은 어떤 순서로 생각한다? 토토공건 지지저저 부저저. 이게 안 되면 위로 올라간다. 됐죠? 다음에 38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에 봐주시면 되고. 38번은 A 부동산이 100% 임대될 경우 연간 예상 총소득이 5천만 원이고 인근 지역의 평균 공실률은 10%래요. 지금 이 자료가 뭘 구하는 자료예요? 순영업소득 계산한 자료죠. 운영경비가 유효총소득의 40%를 차지하는 경우 평균 공실률을 감안한 A부동산의 또 수익가격은 얼마인가 물으면서 괄호 속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원율은 10%라고 되어 있죠. 이런 문제 땡큐예요. 땡큐 안 해요. 땡큐예요. 땡큐. 왜? 제일 골치 아픈 환원율을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나는 뭐만 계산하면 돼요? 순수익, 순영업소득만 계산하면 돼요. 그것도 이제 가유순전후 그 순이잖아요. 됐죠? 자, 이거는 제가 안 풀어드려도 여러분이 풀 수 있죠. 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자, 그리고 39번은 참고로 보십시오. 이거는 실력이 되시는 분들만, 계산 문제가 자신 있으신 분들만 보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보세요. 가장 이제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순수익과 환원율. 여기에 뭐를 조금 더 살붙이면 되는가 하면은 요거는 오히려 계산 문제가 나오면 더 쉬워요. 여기는 계산 문제가 여기서 이론 문제를 약간 살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산 위주로 했고 이게 중요한 건 다 돼 있거든요. 중요한 건 다 돼 있으니까 이론을 조금 살을 붙이면 돼요. 자, 이제 25번을 보시면 앞으로 가셔서 25번에 수익환원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장래 예상되는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하여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수익환원법 맞죠? 다음 부동산 가치를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할 때 이론적으로 부동산 가치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다. 맞죠? 다음에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고요. 이것도 환원율에는 개별 환원율과 종합 환원율이 있다. 맞죠? 이게 개별 환원율이고 건물 환원율 10%, 토지 환원율 5%, 이게 개별 환원율이고 결합한 요거는 무슨 환원율이고 종합 환원율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토지의 경우 자본 회수율이 0이 되게 하는 것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동성이 그 근거가 된다. 부동성이 아니라 영속성이죠. 토지가 소모되지 않는 거니까. 이게 회수율을 아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이거는 이 토지가 소모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다음 26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다음에 27번. 자, 이거 순수익에 대한 거죠. 순수익. 순수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순수익은 일반적 이용으로 산출되는 것이라 해야 되죠. 다음에 순수익은 발생시킬 능력을 나타내는 미래의 순수익이 아니고 실제 발생된 순수익이다. 이게 틀렸죠. 미래 장래 순수익이라 해야 돼. 다음에 순수익은 계속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해야 되고요. 순수익이란 부동산이 산출하는 총수익에서 영업외 손익, 특별 손익을 제외하고 총수익 산출에 필요한 총비용을 공제한 잔여 부분이다. 맞죠? 왜냐하면 영업외 손익은 어쩌다 발생하는 이 주된 사업이 아니죠. 주된 사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은 빼야 돼요. 영업외 손익은 부수입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주차장 수익 같은 거는 임대하는 입장에서는 부수입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뭐 그 지역에 행사가 많아서 뭐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우리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주차를 많이 했어요. 그건 주차 수입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게 늘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그런다는 보장이 없죠.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특별손익은 그거보다도 더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걸 특별손익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그 피해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험금이 더 많이 나왔어요. 피해액보다 보험금이, 그 보험 계약에 따라서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오면 우리 이익 볼 수 있죠. 적게 나오면 손해 볼 수가 있어요. 특별 손익이 발생하는 거고. 자, 이런 게 뭐 해마다 발생하나요? 불이 해마다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늘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빼야 되는 거죠. 저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데, 내시경 검사하다가 뭐 용종 같은 게 발견되면 바로 떼면은 그것도 수술로 취급을 해요. 옛날 보험 이렇게 들 때 그 계약 약관이. 그래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한 20몇만 원인데 보험금은 100만 원 받아요. 1년에 70몇만 원 버는 거예요. 특별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해마다 발생해요, 그게. 해마다 용종이 발견되나 봐요. 용종이 발견돼야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수술로 인정이 되고. 근데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20몇만 원 날리는 거죠. 이거 발견되기를 기대해야 돼. 아니, 근데 지금 4년째 발견됐어, 4년째. 그러니까, 뭐 괜찮은 거죠. 계속 떼면 되니까. 자라기 전에 떼면 되니까. 아무튼, 특별 이익이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넌 보험료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10수년간, 뭐 하여튼, 오랫동안 몇천만 원을 넣었는데, 그럼 뭐 100만 원씩 받아봤자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죠. 자, 아무튼, 올해도 받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특별 이익은 집어넣으면 안 되죠. 특별 손익, 뭐, 영업에 이런 건 넣으면 안 되고 안정적으로 발생한 걸 넣어야 돼요. 다음에 5번의 순수익은 안전하고 확실해야 되고요. 자, 이제 28번은 여러분이 보시는데, 그 2번 지문만 좀 체크하십시오. 요것도 한번 출제됐던 거고요. 제 매도 가격이 매수 가격보다 크면 자본 회수율이 0보다 크다. 자, 이거는요. 지금 여기에 왜 자본 회수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투입한 원금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수하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내 투입한 원금이 소멸될 것이 예상되면은 내가 매년 손에 잡는 돈에는 수익률에 해당하는 돈 말고도 회수에 해당하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요. 이거는 내가 손에 잡는 돈을 말하는 거고, 내가 손에 잡는 돈에는 수익에 해당하는 거 말고도 이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꼭 부동산업이 아니라, 이거 임대업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점포를 오픈했는데 인테리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하는데 1억이 들었어요. 근데 자, 이거 5년에 한 번씩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된다면, 5년에 한 번씩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된다면, 내가 그 곳에서 계속 제 영업을 한다면 5년 동안 내가 손에 잡는 돈 안에는 내 투입한 원금에 대한 수익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도 회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5년 후에 다시 또 인테리어 할 거 아니에요. 항상 사업하는 사람은 그 돈은, 들어오는 돈은 그게 다 버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투입한 돈이 항상 원금이 소멸될 걸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다 버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맞죠? 근데 만약에 5년 뒤에 내가 권리금을 1억을 받고 넘길 수 있다면, 권리금을,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손에 잡는 게 다 뭐예요? 다 수익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세를 났어요. 내가 세를 났는데, 이거 나중에 팔 때 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은 세를 받고는 있는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내가 매달 받는 그 세가 다 버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원금이 지금 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지금 그러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세 받는 맛에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20대 때 대학가의 집이에요. 그때는 이 사람들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까 이자율이 몇 프로? 10%대가 넘었어, 이자율이. 그 당시에. 근데 집값을 생각을 해보면 월세를 아무리 다 계산해봐도 저 집값에 10%가 안 돼요. 7%, 8%밖에 안 돼요. 세를 다 받아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집값은 1억인데 세를 다 받아도 1000만 원이 안 돼요. 700만 원, 800만 원밖에 안 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지금은 이해가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 당시는 집을 사놓으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시절이었어요. 1년에 7%, 8%, 10% 이상 올라가요. 그러면 임대료 수익에서 8% 내고 수익, 임대료 수익, 소득이득이죠. 소득이득에서 얼마 내고 8% 내고 자본이득에서 10% 만약에 수익을 낸다면 실제로는 수익률이 몇 프로? 18%예요. 근데 손에 잡는 거는 뭐밖에 안 보이니까? 8%밖에 안 보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8% 보고 무슨 하냐. 지금 은행 금리가 12%가 넘고 이런데. 근데 보세요. 이 플러스 10%를 이쪽으로 보내보세요. 이 플러스 10%를 이쪽으로 보내보세요. 마이너스 10% 되죠. 내가 손에 잡는 건 얼마예요? 이게 환원율이에요. 환원율. 손에 잡는 게 환원율이에요. 실제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실제 수익률은 18%죠. 손에 잡는 거 말고도 가격이 올라가서 버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쪽으로 넘어와 보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이게 마이너스 회수율이라 그래요. 가격이 올라갈 때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 회수율이 된다고요. 가격이 내려가면은 내 원금이 좀 우리 아버지 거 지는 옛날 거 말고 우리 아버지 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버는 거를 손에 잡는 거를 다 버는 거라고 하면 안 되고 요만큼을 떼고 버는 거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때는 플러스 회수율이에요. 더 얹어서 손에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격이 원금이 떨어지는 우리 아버지 거는 플러스 회수율이고 옛날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 회수율, 가격이 올라갈 때 마이너스 회수율이 적용된다고요. 됐나요? 안 되면 패스. 아시겠죠? 자, 다음에 29번, 30번으로 이론 정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9번, 30번. 자, 29번, 30번은 이거예요, 이거. 시조 12 하는 거예요, 시조 12. 시장 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엘루드법, 부채감당법. 자, 그 중에서 투자결합법 중에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 부채감당법은 아까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다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더 할 나위 없습니다. 뭐 이거보다도 더 난이도가 높게 나온 거는 아예 완전히 그냥 패스하는 거고 그나마 이것도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거. 자, 29번을 보시면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환원율이란 대상 물건이 산출하는 표준적인 순수익과 그 물건의 원본 가격과의 비율로서 부동산의 수익성을 의미한다. 맞죠? 순수익과 뭐의 비율이다 생각하면 돼요. 순수익과 가격과의 비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복합부동산에 적용되는 환원율은 개별 환원율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중평균하죠. 토지건물. 틀렸습니다. 2번. 다음에 조성법. 자, 요 조성법을 요 문장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순수이율의 대상 물건의 위험률, 즉 투자 대상으로서의 위험성, 관리 난이성, 자금의 안전성, 비유동성을 고려하여 환원율을 결정한다. 이렇게 환원율은 조성법은 순수이율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 해요. 위험률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조성한다. 요소 구성법 또는 조성법 그래요. 요소 구성법이라고도 하고
조성법이라고도 하고요. 자, 여기서는 요거를 결정할 때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요.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요. 그런 단점이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고요. 다음에 4번의 환원율은 장래 기대된 순수익은 하나의 부동산 가격으로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환원율이 낮으면 수익 가격은 높고, 자, 이게 낮으면 이 말이죠. 이게 높고 환원율이 높아지면은 이건 낮아지겠죠. 반비례 관계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됐고요. 다음에 30번은 환원율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자, 1번은 시장추출법은 유사한 매매 사례, 매매 사례가 키워드예요. 시장추출법은 매매 사례로부터 추출한다, 키워드고요. 다음에 2번에 조성법이 또 나왔죠. 조성법은 대상 부동산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위험할 증여를 가산하여 자본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평가사의 주관 개입이 적다는 타당성을 가진다. 평가사의 주관 개입이 크죠. 틀렸습니다. 다음에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저당 투자자의 저당 상수와 지분 투자자의 지분 배당률을 가정 평균하죠. 그래서 자본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저당 투자자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근거하여 성립합니다. 같으면은 나눌 필요가 없어요. 같으면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토토 건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나누는 거죠. 이게 같으면 나눌 필요가 없죠. 다르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엘루드법은, 자, 엘루드법은 그 세 가지죠. 세 가지. 엘루드라는 사람이 1950년대에 미국의 투자자들을 관찰해서 개발한 방법인데요.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고도 해요. 자, 거기 세전 현금 수지 있죠. 그다음에 보유 기간 동안에 가치 변화분 있죠. 그다음에 보유 기간 동안에 지분 형성분 있죠. 요 세 가지. 요 세 요소입니다. 세 요소. 세전 현금 수지, 가치 변화분, 지분 형성분. 엘루드법은 요게 키워드예요. 요 세 가지가 환원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영해요. 그래서 만든 공식이 있어요. 근데 공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쓰러질 겁니다. 근데 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전까지의 그 평가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꾼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엘루드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할인연금 수지 분석 이런 말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더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보세요. 그전엔 다 뭐로 봤어요? 순수익 나는 거 이렇게 했잖아요.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순수익, 순영업소득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이걸 이제 전통적 소득 접근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엘루드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전통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당 지분하는 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저당 지분하는 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엘루드법을. 그래서 획기적으로 바꾼 사람이 이 사람인데 우리 수준에서는 더 이상 깊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은. 다음에 5번의 부채감당법은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부채감당률로부터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종합환원율을 객관적이고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 부채감당률,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수입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이고요. 저당비율, 전체 중에서 남의 돈 비율 쉽게 구할 수 있죠. 저당 상수, 저 표 있잖아요. 저당 상수 표.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죠.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은 지나치게 저당 투자자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모두 다 저당 투자자들이 중시하는 지표이고 남의 돈이 없으면 이게 제로거든요. 저당 비율.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 이게 0이고 그럼 환원율이 뭐가 돼요? 0이 될 거 아니에요. 환원율이 0이 되면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요. 그럼 남의 돈 없이 투자한 부동산은 평가를 못 해요. 이게 무슨 이상한 경우예요. 그것도 남의 돈을 아주 적게 사용해도 안 돼요. 이거는 상당한 양을 사용해야 돼요. 상당한 양을. 예, 한 40%에서 60% 이 정도. 이런 정도로 사용해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단점이 있어요. 지나치게 저당 투자자 입장에 있는 예, 방법이에요.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31번은 자본 환원 방법과 관련된 해서 조금 자본 회수 방법에 관한 건데요. 이거 6월 달에 제가 직선법, 상환기금법, 연금법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그 정도의 중요도니까 여러분들이 그 오른쪽에 해설과 밑에 예, 이런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보고 여러분이 봐주시는 정도로 하십시오.
자, 이 정도로 하고 430쪽에 가시면은 실질 임료, 지불 임료. 자, 이 임료와 관련된 것 좀 설명드리고 좀 쉬겠습니다. 자, 요것도 중요도는 좀 낮아요. 중요도는 낮은데 계속 이걸 설명을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 번 정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임료 계산하는 거, 임료 계산. 지금까지는 가격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임료 계산한 여기서는 용어 정리 정도 해 두시고요. 실질 임료. 실질 임료가 뭐냐? 자, 실질 임료는 순임료와 필요 재경비의 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요. 요 실질 임료는 모든 경제적 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경제적 대가. 자, 그럼 모든 경제적 대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세를 놓으면 받는 게 뭐가 있나요? 받는 거. 월세. 월세만 받아요? 다른 거 받는 거 없어요? 월세 말고 받는 거. 보증금. 또 받는 거. 관리비. 자, 근데 관리비는? 관리비는 결국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지출을 해야 되는 것보다도 더 받는 거. 그게 나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실제 발생하는 거는 40만 원인데, 청구하기는 50만 원씩 청구하는 거죠. 10만 원씩 더 챙기죠. 이런 걸 실비초과액이라고 그래요. 실비초과액. 실비초과액은 내가 챙기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임대료로 in my pocket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런 것들. 이 모든 경제적 대가요. 예, 그래서 뭐 지불 임료도 있고요. 이건 매달 매달 받는 거죠. 매달 매달 받는 걸 뭐라고 한다고죠? 지불 임료라 그래요. 보증금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금 성격 일시금이라 그래요. 아니, 이런 걸 하더라도 그냥 보증금이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굳이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금 성격 일시금. 왜 예금이라고 해요?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예금하듯이 맡겨놓은 거니까. 대신 그 이자는 안 쳐주죠. 맡겨놨던 거 원금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는 원금 받아놨다가, 예금 받아놨다가 금고 속에 거의 넣어놨다가 그거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딘가에 했다가 수익은 누가 갖고? 내가 갖고. 그 수익은 뭐예요? 그 수익은 누구 거? 운용이익. 운용이익은 누구 거? 내 거. 이건 내 거라고. 이건 뭐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경제적 대가에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일본에는 있어요. 선불 성격의 일시금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저기 서울에 가면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할 때 한 3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있대요. 이거 나중에 돌려주는 거예요? 안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 안 돌려주는 거를 선불이라 그래요. 미리 주는 거죠. 매번 주는 게 아니고. 자, 이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거를 연간 단위로 계산하거든요. 연간 단위로. 한꺼번에 이렇게 받으면 이걸 매출로 나눠야 된다고요. 연간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세수로 나눠야 된다고요. 얼마씩 얼마씩. 천만 원씩 천만 원씩 하면 안 되고. 지금 3천만 원 받으실래요? 내년 말 천만 원 받으실래요? 하면. 당연히 지금 3천만 원 받는다 그러죠. 그럼 이걸 나누면은 1,1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매년 말 1,100만 원 받을까? 지금 3,000만 원 받을까? 이제 생각해 봐야죠, 이제. 자, 요게 만약에 똑같다면 말이에요. 요렇게 나눠야 된다고, 나눌 때. 천천천으로 나누면 안 되고, 다른 금액으로 나눠야 되죠? 맞나요?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연간 단위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그럼 이 금액 계산하려면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될까요? 저당상수예요. 푼돈 계산해야 되니까. 현재돈 쪽이니까. 그럼 저당상수를 곱하면 항상 여기는 뭐와 뭐에 해당하는 개념이 나와요. 원금하고 이자에 해당하는 개념이 나오죠.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외국인이
보통 그 일 뭐 관행이 되어 있다면 외국인들하고 저거 할 때는 3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게 관행이 되어 있다. 근데 그 외국인이 3천만 원이 없어. 없어서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빌려서 임대인한테 내고 그 외국인은 은행에다가 나누어 갚는 거죠. 그 나누어 갚는 그 금액이 만약에 1,100이다 이렇게 매년 매년 1,100이다 하면 이 1,100 안에는 이자와 원금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자,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40번의 1번 질문 보세요. 40번의 1번 질문 보시면 실질임료에서 임료의 선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의 미상각 잔액에 대한 운용익과 상각액 이렇게 되죠.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선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 하면 요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이 3천만 원에 대한 미상각 잔액에 대한 운용익, 요거는 이자. 운용이익이니까 이자. 미리 받았지 않습니까? 미리 받아서 1년간 발생한 이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에다가 이제 까야 될 거 아니에요. 1,100, 1,100, 1,100씩 하면은. 그러면 다음 연도에도 3천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까면은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각액은 원금에 해당하는 거고 운용이익은 이자에 해당하는 거고 이 말이에요. 이건 상각액은 원금에 해당하고. 자, 그러면 이때 지나면은 3천이 아니고 이제 얼마 남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또 운용이익이 있고 또 상각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운용이익과 상각액 그리고 예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 이건 뭐예요? 보증금 운용이익을 차감한 것이 지불임료이다. 맞죠? 지금 이런 거 빼고 이 말이에요. 이런 거 빼고. 이거는 매달 매달 주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 계약할 때 주는 거예요. 처음에 계약할 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전체 실질임료에서 이런 걸 빼면 뭐가 남는다? 지불임료가 남는다 이 말이에요. 됐죠? 모든 경제적 대가가 실질임료고 그 실질임료에서 이거 빼면 지불임료가 남는다. 처음에 한 번만 줄 때 그거 빼고 나면. 됐습니까? 자, 어렵죠. 그다음에 임료평가에 있어서는 실질임료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질임료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종류 및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임료 산정기간에 대응하는 모든 경제적 대가를 말해요. 예, 그리고 실질임료는 순임료와 필요 재경비로 구성되고 실질임료는 지불임료보다 항상 더 큰 게 아니에요. 이게 없을 수도 있죠. 이게 없으면 지불임료와 실질임료가 같은 거죠. 예. 여러분들 보증금 같은 거 없이 하는 것도 있는 거 아시나요? 그냥 깔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냥 짧은 기간 동안 몇 달 하면 그냥 예, 그냥 돈 줘놓고 그냥 까내려 가는 거죠. 들어보셨죠? 예, 어떤 경우에 그거 많이 하는가 하면은 이런 예? 그런 거. 이 간판은 다른데 간판은 무슨 음식점 간판인데 거기 유리 예, 유리 전면에는 폭삭 망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점포 정리 막 이렇게 땡처리하는 물건들 파는 사람들 예, 이런 거 잠깐 동안 그 한두 달 동안 하다가 다른 데 옮기고 예,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해요. 아무튼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참고로 아시면 되겠죠. 5번이 더 중요하죠.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 임대사례비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41번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 42번에서는 자, 여기서는 이제 영업수지 계산에서 영업경비와 적산임료 산정시 필요재경비 항목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것들로 했잖아요. 예, 여기서는 뭐 적산임료 산정시 필요재경비 항목보다는 영업수지 계산에서 영업경비 항목이 더 중요하니까 그걸 좀 더 신경 쓰면 되겠죠. 그래서 영업 니은 디귿 니을입니다. 유지관리비, 재산세, 손해보험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들어가야 되죠. 자, 근데 여기 미음의 공익비 및 부가사용료 이 단어 뜻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비 및 부가사용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임대차에서 이런 표현을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중개 실무를 하시더라도 좀 괜찮아요. 이런 단어는 좀 알고 있어야 좀 뭔가 있어 보이니까 좀 아는 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공익비는 뭔가 하면은 공익비. 자,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죠?
그 엘리베이터 전기 요금은 누가 내야 될까요? 여기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이 모두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거를 공익비라 그래요. 엘리베이터 전기요금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수도요금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 있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수도요금 이거는 여기 임차인만 지불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익비라 그래요. 자, 이거 임대인의 비용일까요? 임차인의 비용일까요? 임차인의 비용이에요. 임차인들이 사용한 만큼 나누어서 내야 돼요. 여기의 비용은 누구의 비용일까요? 여기의 비용은 임대인의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공익비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만큼 임차인들한테 나눠 부담시키면 되는 거고 적게 나오면 만큼 부담시키면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부가 사용료요. 자, 요 전기요금은 누가 내야 돼요? 제가 학원마다 다 물어보니까 다 원장님이에요. 아무튼 학원에서 내야죠. 이런 독립된 공간, 독립 임차 공간, 전기요금 이건 부가 사용료예요. 그 임차인만 부담해야 되죠. 이건 누구의 비용이에요? 다 임차인의 비용이에요. 임대인은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개하실 때 이런 단어를 알고 구사를 하면은 굉장히 뭔가 위에 있는 듯한 알고서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겠죠.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좀 쉬겠습니다. 다른 거는 참 43번에 요거는 이 공식 정도는 알아두세요. 적산임료는 기초가격 또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뭐다? 필요재경비다. 자, 거기에서 다른 거는 다 필요재경비에 들어가는데 소득세 있죠. 소득세는 여기서 내는 거거든요. 이게 순임료예요. 이게 지금 저 순임료 더하기 필요재경비를 했잖아요. 이게 순임료와 같고 이게 임대인이 버는 임대소득이거든요. 이게 임대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를 내야 돼요? 여기서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금 내는 게 소득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소득세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됐죠? 자, 요 공식 정도는 알아두시고 좀 쉬겠습니다.